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캐롤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얼핏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경제라든지 혹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좋지 못해서 이 맞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도 좀 힘든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뭐꼭 교회 안 나가셔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마음은 조금이라도 좀 푸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푸근해져야 될 텐데 네, 오늘 말이에요. 푸근한 얘기를 좀 나눠볼 분을 오셨습니다. 제3지대에서 요즘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요새 뭐 바쁘시죠, 요새. 국회도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예, 국회가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이 방송이 방송될 때쯤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 시점과 녹화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차피 이거는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그죠? 비공개 아, 투표입니다. 비공개인가요?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여쭤볼 수가 없겠네. 아니면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아, 비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사진이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리 비운 것도 뉴스가 되더라고요. 청가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 비운 것도 폴리티컬 저 정치적 의견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비우셨어요? 저는 한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한 8분여 동안 반대 토론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또는 들어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한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재를 이용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참사 정치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 그러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하고 참사 정치의 가장 민낯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기관이죠. 정치라는 기관인데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필요하면 특검하겠다. 다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발견을 한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시간이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저도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양분화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유가족 협의회가 한 90여 분의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유가족 170여 명이 유가족 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그또 하나 제가 이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해임건의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행위다. 이거는 탄핵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해임건의는 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좋았던 그림은 5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라는 이 행위,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 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 될 줄 알고서도 이 정치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좀 명백한 정치 행위이고 참사 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다름 아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한 얘기로 며칠 동안 국회 또는 정치 뉴스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전 당연히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눈물 없이 못 보겠다. 반대쪽은 거기 왜 갔냐? 누가 가라 그랬냐? 이렇게 갈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에도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건조정위에 가능했던 것이 이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비슷한 모습이 사실 이전에도 나타났었죠. 건수안박 때도 그렇고 또 양국관리법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민주당의 그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의원들을 보면 소위 학생운동의 맨 앞에 섰었던 전두엽 회장, 학생회장 출신들의 지도하고 있는 정당인데 이끌고 있는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타협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저는 이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나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이 기자가 그 질문도 하고 이러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그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가 아마 그때에 민주당은 내심 우리 조 의원님이 좀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솔직하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아니 국회의원도 감정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이때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예. 그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님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가 큰다. 아무도 아닌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맨날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 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 편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편을 배신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넌 우리 편이잖아. 근데 왜 저 편 들어? 그러니까 약간 패거리 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아,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그리고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서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저는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전 회장이 기업인들 자기 그룹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을 보면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 기자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러니까 법력 후보 단일화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던 사례여서요. 여권 후보 단일화라는 게 그렇죠. 이게 참.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 예,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보궐선거. 네. 나름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저와 저의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실은.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은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근데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봤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그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가지씩 정책을 내서. 두 번째는 인물. 인물은 당연히 제가 적고요. 하지만 정책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네 개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정책. 그때 블라인드로 하신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 4일제 정책.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만들자라는 정책. 그 네 가지 정책은요. 그 이후에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맛집으로서의 역할은 드러낸 것 같은데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하고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현장이죠. 영향 키우시면 되죠. 그러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즉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제가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 앞서 박범계 의원이랑 붙으면 몸집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값 올리고 사퇴한 거 아니냐라면서 먹튀 논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래 정치인이 욕받입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들이 너무너무도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의 내부 그 소통망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다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란 게 뭐 별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치인 하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너가 사퇴하면 우리가 원외 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큰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원직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 조정훈이라는 정치가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함으로써 무슨 변화를 만들어내겠느냐. 저는 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정치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사일제 제가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소신 발언하는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우냐 하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정당의 한계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권력구조를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힘을 좀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이러려면 언젠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 되는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하루에 한 네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예, 어느 당으로 갔다 출마할 거냐, 아, 어느 당이라니요, 절신의 전환이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이제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아, 시대 전환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 말도 생각을. 민자당 만들 때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소위. 예. 아니면 아마 집권 못하셨겠죠, 그때.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제3의 길이 나왔죠. 그래서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한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정당입니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으로 그래도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디가 좀 괜찮다는 거죠? 아유, 그 질문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언론 인터뷰인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전 다들 여러 의원들하고 친하고 저도 자주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다만 제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또는 대한민국의 포워드,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거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무조건,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의 시스템에서 1도 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만났을 때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거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제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까요? 서울 수도권, 어찌 보면 농촌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한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침묵하는 다수로 상징되는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당, 이런 정치가 만약에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뭐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뭐 정강정치에게 1호 정강으로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다. 그쪽으로 좀 더 아무래도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정책이라는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기 때문에, 예,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본소득 말씀하셨잖아요, 쇼.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이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기본소득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년에 한 120만 원? 그 정도 아마 줄 겁니다. 근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이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나 몇몇 나라들이 이른바 실험을 했었거든요. 3,000명 정도 규모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다 관뒀어요. 예? 근데 그 관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제가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하기 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예. 소위 성 안 사람들과 성 박 사람으로 나눠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들이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평등하게 있는데 이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의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현실,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기본소득의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인도가 한 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은. 예.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기에 우리나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특정 구, 특정 도시 한번 정책 실험을 해보자. 우리는 그러니까 실험을 일단 하자 이 말씀. 그렇죠.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굉장히 네. 큰 변화기 때문에 정책 실험을 해보자. 저도 뭐 그러면은 그것도 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받고 다 집에서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더 나가는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자.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과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차이가 그렇죠? 있죠. 예.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엔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촉으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가 검증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운영 체계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강경 대응한 것이 좀 주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들이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가장 큰 수혜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월드컵 8강 갔으면 지지율 한 5%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 아까 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전 데이터 뽑아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칼럼 쓰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한 변수, 그게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4강 갔으면 50% 뚫으셨을 겁니다. 농담, 뭐 진담, 이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뭐 지지율을 깎아먹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보고 했던 감정의 한 줄은 너네들만 힘드냐? 였을 겁니다. 제 아내가 주유소에 갔다가 휘발유가 없어서 주차를 못하고 주유를 못하고 들어오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만 힘든가? 아마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절대 선이 더 이상 아니고 자본이 절대 악이 더 이상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계기로 노동개혁 의제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동개혁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이 화물연대에서 이게
맡들이면 안 되신다 그러셨는데 원리 원칙 뭐 그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또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른바 정치의 사바파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어지는 게 있다. 그래서 뭐 특정 정치인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고소 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특히 이제 언론 막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는 저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이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그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설정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가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쓰면 좋아할 정치인 없습니다. 특히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도 해가지고 근데 고소고발한 뉴스 중 보고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대통령이나 돼서 장관이나 돼서 그래서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셔야지 고소해 고발해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또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네. 언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 기분 좋아할 사람 없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사람인데요. 도어스태핑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던데 저는 도어스태핑은 중단하신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의외이지만 멋있었다 생각하는 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어스태핑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기자 여러분이 반대하지 않는 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뱉은 내용인데 이거를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그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도어스태핑 중단했으니까 그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도어스태핑이라기보단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자회견 하실 수 있고 인터뷰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어스태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게 또 이게 있어요. 한정법 개정이 지난주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뭐 여야에서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도 대책회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됐다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예.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전기를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 그럼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메꾸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물론 한전이 방만 경영한 거 좀 줄여야 되겠지만 이거 갖고 30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 정부도 표 안 될까 봐 지금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지금 6배 올리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겠다는 법안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이거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제 법안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제2소위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이 소위 경영 정상화하려는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자본을 자본금의 7배, 8배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난립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는 전기료 올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 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합니다. 날씨도 지금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한다고 하고 날씨가 이게 진폭이 엄청 크죠, 기온에.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니, 진짜로요. 요새 제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모쪼록 예방주사 맞으시고 백신이요 맞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